질서. 라이온킹은 디즈니의 작품들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명작이죠. 어린 사자 심바는 프라이드랜드의 왕좌를 계승할 후계자입니다. 우와, 우와, 만화가 똑같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 네. 귀여워, 귀여워. 하지만 야심 가득한 삼촌 스카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고 왕국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삼촌. 영화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마저 잃었던 심바가 친구들의 도움 속에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왕좌를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실사판으로 제작된 이번 라이온킹은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생생해서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놀랐던 장면이 예. 왕위를 놓고 싸우는 심바와 스카의 대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겠죠? 네,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아닐 것 같아요.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은 털 한 올 한 올까지 살아 숨쉬고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사자의 갈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사자 보면 못 만지실까요? 영화니까 만지고 싶으시지.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디즈니 실사 영화 보면 알라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원작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네. 뭐 자스민 공주 같은 경우가 뭐 주체적인 여성으로 나온다든지 좀 네. 원작이랑 다른 해석이 있던데 혹시 네. 라이온킹도 좀 다르게 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예. 좀 있었는데 라이온킹의 경우는 실사판으로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충실히 내용을 따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네. 연출을 이거... 맡은 존 파브루 감독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해피 호건 역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예, 예. 배우이자 또 아이언맨 시리즈와 정글북 실사판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아, 그래요? 참, 예. 연기도 잘하죠. 연기 잘하죠. 다들 가능하시네요. 그는 1994년 개봉했던 원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스토리를 다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 라이온킹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고전과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현대에도 여전히 통하는 메시지를 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원작에 충실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목소리 연기 역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요. 네, 네. 네, 원작에서 심바의 아빠이자 용맹한 왕 무파사를 연기했던 제임스 얼 존스가 같은 역할로 기환을 했고요. 아, 그대로? 네, 왕의 기환입니다. 예. 네, 그리고 팝스타 비욘세가 심바의 여자, 사자친구, 날라 역으로 합류해 화제가 됐습니다. 날라, 비욘세, 날라. 네. 라이온킹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또 하쿠나 마타타 등등 OST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이번 실사판에선 원작의 음악감독이었던 한스 짐머와 비욘세가 힘을 합쳐서 30, 40대 관객들을 추억 속으로 안내합니다. 예. 와, 라이온킹 진짜 또 얼마나 많은 관객이 들지 또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네. 네. 이케아가 들어가요? 네. 제목만 들어도 가구 정말 만드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예. 네, 영화 이케아 옷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 회사에서 네. 만든 건 아니죠? 아, 네. 이 작품은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공 파텔은 어릴 때부터 이케아 매장에 가보는 것이 꿈이었던 가난한 인도 청년입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 파리로 떠나는데요. 파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역시 이케아 매장. 돈이 없어 매장 안에 있는 옷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한 파텔은 그 옷장에 실려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파리에서 그러니까. 시작해 런던, 바르셀로나, 로마, 트리폴리 등으로 이어지는 파텔의 예측 불가 판타지 여행이 무척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 배송이구나. 네. 영화는 그 특별한 모험 속에 난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파텔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난민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눈뜨게 되고 성장해 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와 평등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아, 일단 뭐 제목만 보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봐야 되는 영화, 예. 네. 나란말싸미, 이거 다음 주에 개봉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에 이어서 송강호 씨가 다시 한번 조선의 임금으로 보냈는데 한글 창제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문자와 지식을 권력이 독점했던 시대. 세종은 백성을 위해 우리만의 글자를 창제하려 애쓰는데요. 신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세종은
그 시대 가장 미천한 신분 중 하나였던 승려와 손잡고 글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소리와 문자를 분류하고 집대성한 원전. 박해희 씨가 주연을 하죠. 네. 경복궁 근정전에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영화 속 공간들은 세트장이 아닌 실제 장소에서 촬영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작진은 6개월 이상 문화재청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 영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들을 스크린에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종대왕이 사실 혼자서 그 한글을 다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승려와 함께 만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일까요? 그 영화 속에서 한글 창제 과정의 숨은 조력자로 등장하는 신미 스님은 실존 인물이라고는 합니다. 네. 이 신미 스님이 실제로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승유 억불 정책을 강하게 펼쳤던 임금 태종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신미 스님에게 법호를 내렸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유교를 국시로 했던 조선 임금이 승려와 손을 잡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 이미 드라마를 품고 있습니다. 글자가 많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신미 스님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 씨는 캐릭터에 녹아들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해일 씨와 송광호 씨 그리고 소원왕후를 연기한 고 전미선 씨는 앞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함께 연기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16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개봉을 앞두고 전미선 씨가 갑작스레 이제 유명을 달리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고인의 유작이 됐네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작품 또 만나볼까요?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인데요. 자신이 로봇이라는 걸 모른 채 인간을 사랑하게 된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화 개봉했어요? 시간적 배경은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커플들의 연애 성공률을 예측해주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조는 동료인 콜에게 사랑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둘의 연애 성공률은 0%.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녀는 콜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게 되고 뜻밖의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아 세이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꼭 보셔야겠어요. 영화는 인간과 로봇이라는 근원이 다른 두 존재의 소통과 결합을 통해 진짜와 가짜의 모호한 경계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연출한 감독이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사랑의 본질과 이면을 다각도로 조명해 왔는데 그 한효주 씨가 주연했던 영화 뷰티 인사이드의 원작 광고를 연출하기도 했었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사랑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녀라는 영화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목소리로만 존재했던 그녀 속 인공지능 사만다와는 달리 조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좀 이런 영화들 보면요.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화들도 이제 로봇과 사람의 경계가 없어지는 제가 사람으로 사실... 보이세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래. 진짜 사람 같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윤상훈 평론가 재미있는 영화 읽기 시간 보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